여기다. 왜? 오, 위에가 똑같은 건지 아니에요? 그래. 뭐야? 자, 봅시다. 만두섭이 남아있네요. 자, 시작합니다. 구슬 A에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근데 이걸 정복해야 돼, 이 문제를. 불안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거 반은 뭐네? 네. 반은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죠? 상황에 따라 8선. 그렇지. 8선은 이거 모른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몰라요. 나는 이렇게. 정복했다. 말문에 뭐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N이라고 EN이라고 하면 2로 가는 거잖아. 네. 말레는 정말 중장창 많습니다. 자, 니은도 볼게요. 니은에는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고 니트코는 이제 네. 기는 열려있습니다. 무한대로 가고 AN-BN이 알파면 AN분의 BN은 1이 되는 거 맞게 아니게? 아니에요. 왜 아닌데? 그 BN이 발산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맞죠? 왜 맞네? 기억은 틀렸잖아요. 근데 보기에 보니까 BN이 무한이에요. 무한 빼기 무한이면은 유리화하든 이게 무한분의 무한 무한분의 무한 진짜 잘 봐.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 왜 아무도 모르지? 대충 갔다 왔죠. 무한대 갔죠. 아 몰라. 갔다 올 줄 알았지. 아니면서 무한대로 갔죠. 이게 뭐분의 뭐빼기 뭐야? 무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무한 빼기 무한 꼴이 수렴했다 이건 거야. 알파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렴했다 이거죠. 내가 이거 미적 계수 결정 문제에서 우리 이거 1초 만에 풀 수 있어라고 했었어요. 그래. 최고 차이 계수가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최고 차이 계수와 같아야 돼. 이해봤어? 얘 무한 빼기 무한 꼴인 건 알겠죠? 무한 빼기 무한 아니면 어떻게 수렴을 해?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가 0이든 뭐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이든 갔으면은 얘는 무한으로 왔거나 항으로 왔거나 했단 말이야. 근데 알파라고 지금 나와있잖아. 조금씩 수렴했다는 거잖아요. 고라 자체가 무한 빼기 무한이었을 때 뒤에는 무한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이해갔어? 이까지 이해갔어? 진짜로 이해갔죠?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어떻다고? 같다! 같아! 얘 뭐분의 무꼴인데? 무한 때문에? 무한꼴인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어떤 거야? 같아. 같은 게 뭔 거야? 10초 1인 거야. 이거 이해가? 네. 이거 처음에 접근하기 힘든 이날 빨리 다 정리해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수렴했다. 최고 차이 계수가 같다. 그럼 무한분의 무한꼴에서는 최고 차이 계수가 없으니까 1이 나와야 맞는 거고.
이게 항상 뜨면은 이거 맞아 아니야? 네. 뭐?